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네 3시간에 걸쳐서 본디 이펙츠 들어왔네요. 네, 특집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잠깐 밑밥을 깔고 가고 네? 싶으면서도 그래야 될 게 일단 저희가 이거를 수입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랑 컨택하면서 하여튼 뭐 많은 에피소드도 있었고 일단 본디라는 이펙터 회사 특집이기도 하지만은 다르게 말하면은 마테우스 아사토 특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아티스트니까.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세 편을 소개할 페달들이 마테우스 아사토의 메인 그쵸. 페달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본디 이펙츠에서 제작이 되는 시계즈 오버드라이브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존 애슐리와 네. 안나 애슐리 네, 부부가 함께 제작하는 부티크 페달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부티크 페달 시장 안에서 자리매김을 한 네. 브랜드예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호주로 옮기며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이 브랜드의 CEO이자 엔지니어인 존, 남편이죠. 네, 존. 사운드에 대한 집착과 장인정신 그리고 독창성으로 페달을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매체와 아티스트 그리고 플레이어들에게 극찬을 받은 시계즈 오버드라이브를 필두로 후속 페달들을 오랜 기간 공을 들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펙터 본디 이펙처는 대량 생산보다 브랜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생산을 하면서 네. 우수한 퀄리티 컨트롤로 많은 아티스트와 플레이어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시계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뭐 전설까지는 아니지만 준전설로 올라선 예, 디마르, 네. 델마라고 부르기도 그죠? 하고 델마나 디마르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오버드라이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중고 이펙터 시장 추세를 볼 때 더 이상 제조되지 않는 특정 페달이 재판매 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네. 정말 간혹 있어요. 신화적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클론 센타우르가 네. 가장 대표적인 예고 골드 케이스 버전 같은 경우는 $2,500 효과를 하고 있죠. 라인 6의 에코파크라고 아세요? 에코파크 같은 경우는 제작이 중단됐을 때 소비자 가격이 딱 두 배가 뛰었대요. 근데 지금은 많이 식었습니다. 이 최근 시드니 본디 페달의 특정 그룹 플레이어 또는 페달 콜렉터들의 마음을 이 본디 페달이 사로잡고 있는데 이 델마 같은 경우는 출시 당시에 199불이었대요. 네, 그 일단 델마를 좀 잠깐 설명을 네, 드려야 되는데 네. 델마 지금 이 시계즈와 같은 똑같은 오버드라이브 페달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클론 타입의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 그냥 오버드라이브 페달이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단은 마테우스 아사토의 또 메인, 네, 메인 페달이기도 네. 하고 일단은 마테우스 아사토는 본디 페달 다 쓰고 있어요. 컴프 뭐 그 외 드라이브 페달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200불의 중고 시장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199불에 판매가 되다가 단종이 되고 1200불에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1200불에 판매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는 사람이 그 가격에 올려놨는데 아직은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아니 그거 왜 이렇게 비싸게서 하고 아직은 접근을 안 한 거죠. 근데 독특한 점이 1000불이 넘는 가격에 중고장터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고 현재 기록된 최고 금액은 490불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이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점은 앞서서 말씀드린 클론 센타우르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걸려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델마르 같은 경우는 단종된 지 딱 1년 만에 두 배 이상 가격으로 중고장터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본디 페달이 좀 그래요. 단종이 된 이유도 한 그룹은 미친 페달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건 너무 별로다. 갈렸대요. 갈려서 이 존이 본디의 존이 단종시켜버렸대요. 근데 이 단종시킨 이유 중에 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700개를 한정 생산을 또 했대요. 네, 한정 생산을 해서 이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존은 그 700대에서 자기의 사운드를 찾는 사람들이 그 700대에서 한 대를 갖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것 같다라고 좀 겸손하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저희가 다뤄볼 시계즈가 이 다이캐스트 버전으로 요 네. 케이스 버전으로
한정 생산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끝이죠. 아마.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네. 받는 물량이 마지막 물량이고, 아, 약간 홈쇼핑 같은 네, 느낌이 나는데. 근데 그, 이게 지금 이게 참 시계적 할 얘기가 많은 게 네.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네. 했잖아요. 그게 이제 관심을 보여서 이제 저희가 컨택을 하고 연락을 했더니 되게 그쪽에서도 보통 뭐 그러냐 뭐 이러는 네네. 게 아니라 어떻게 알게 됐냐. 우리를 그 너네는 한국 그 남한이라는 데서 사우스콜에서 우리를 어떻게 알았냐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수입하고 싶다. 네. 너무 너네 사운드가 좋다고 하니까 아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생산이 곧 끝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희가 더 조바심이 나서 아 우리가 무조건 하겠다. 이게 엄밀히 얘기해서 이 시계지가 단종이 된다기보다는 이 케이스를 원래 네. 제작하는 업체가 있대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케이스 제작하는 업체와 진행을 하기 전에 생산이 되고 있는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요즘에 보시면은 본디의 페달들이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이 돼서 나오거든요. 다음 버전에서는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감히. 근데 어쨌든 봅니다. 이 버전은 이것이 마지막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고급 정보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앞에다가 이 델마가 가격이 올랐다라는 걸 깔았고 시계즈가 저희가 들어온 게 마지막 물량이고 한정이다라고 얘기 드렸다는 거는 이제 이거는 가격이 지금 충분히 지금 안 사시면은 못 사는 페달. 그렇죠. 네, 그냥 1순위고요. 중고로 만나볼 수밖에 없을 네. 수 있는. 그리고 중고 시장에서 찾기 어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한국에 판매처 없습니다. 네네. 버지밖에 네. 없죠. 네. 시계즈 오버드라이브는 장르를 구애받지 않고 플레이어의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오버드라이브 클린 부스터입니다. 오버드라이브 클린 부스트의 조화로운 시그니처 서킷 구성이 특징이고요. 기타의 내추럴한 사운드에 녹아드는 드라이브 사운드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페달이라고 하네요. 각현은 선명하고 뚜렷하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각현마다 따로 드라이브를 건 듯한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고요. 페달의 드라이브 양을 충분히 올려도 존재감이 뚜렷한 음정과 코드감은 기타만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본래 소리를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착색되는 드라이브 사운드가 바로 이 시계즈의 네, 맞아요. 매력이라고 하네요. 튜브 앰프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힘있는 사운드, 그리고 기타 볼륨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사운드와 피킹의 강약에 따라 변하는 어택 뉘앙스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컨트롤부터 네.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아직 남아있어요.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야기할 게 많죠. 네. 저는 9V 60mAh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네. 하고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량, 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 베이스, 시그널의 저음역을 15dB 컷 부스트합니다. 네. 트래블 역시 시그널의 고음역대를 15dB 컷 부스트 네. 네, 하고요. 보시면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업에서는 저음역이 롤 오프된 컴프감 있는 사운드고요. 네. 다운 상태에서는 보이싱된 오픈된 내추럴 톤이 연출이 된다고 네. 합니다. 일단 사운드를 좀 들어보시고요. 네. 얘기를 이어보죠. 그 클린 사운드부터. 네. 네. 굉장히 투명하네요. 굉장히 투명하네요. 이거는 드라이브를 좀 더 높여서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게인량을 좀 더 줘볼게요.
계속 기타를 치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그쵸. 똑같은 동일한 세팅인데 저희가 톡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토그를 위로 올렸을 때 롤업된 컴프 사운드라고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무슨 컴프야 이렇게 자연스럽고 시원시원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밑으로 내리는 순간 더 시원하죠. 정말, 네, 쏟아져 내리네요. 네. 와 이거는 네, 다르죠. 멋있네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본디의 드라이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드라이브와 클린 부스터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드라이브를 올릴수록 오리지널 시그널의 드라이브가 복합적으로 믹스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라이브 페달과 다른 사운드의 확장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게인을 거의 다 줄여서 클린 부스터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쵸 약간 살짝만 지켜주잖아요. 네. 멋있네요. 이 페달은 아 이 경험해보지 못한 드라이브가 또 나타난 기분이에요. 그 제가 이게 좀 내가 이거를 너무 기대하고 네. 내가 지금 그냥 얘가 이쁘고 막 너무 막 그냥 내가 무작정 이 페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내가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사실 어제 네.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이 물건을 받아가서 테스트를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페달과 다 섞어서 쳐봤는데 네. 중요한 건 좋다 안 좋다라는 개념에서는 일단 좋은 건 확실하고요. 네. 그러면은 얘가 그럼 뭐가 특정하게 뛰어나고 뭐가 다르냐는 거를 이제 좀 약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그 형님께서 초반에 설명해 주신 존 애슐리가 말했던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줄 한 줄에 그쵸. 스트링 하나하나에 뭐가 다 틀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주를 했을 때 소리가 뭉뚱그려지고 이제 근데 그것도 성향이에요. 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사운드 자체가 이렇게 다들 아 막 뭉개지면서 나야 마신 드라이브 네. 페달이 있어요. 있죠. 예를 들면 덤블류의 페달들은 그래야 멋져요. 네. 소리가 뒤로 막 말리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음이 하나하나가 다 들리고 특히나 진짜 자신의 연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연주하고 피킹 뉘앙스 하나하나 신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페달을 만나는 순간 미쳐버리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아 그리고 제가 그냥 어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냥 기타를 계속 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계속 기타를 치고 싶게 네. 만드는 드라이브 페달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사운드만 더 들어볼게요. 공간기랑 한번 물려볼까요? 네네네. 드라이브를 게인을 줄게요. 네.
이렇게 연상이 되는 페달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완전히 새로워요. 그죠. 완전히 새롭고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간혹 영상들 올라가면 밑에 이펙터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들 달아주시잖아요. 이 편에는 댓글 하나도 안 달려도 좋습니다. 왜냐? 직접 오셔서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고생하시는 건우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사운드를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현장에서 들어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드라이브가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페달들이 몇 개 썼던 것 같아요. 그 메리스 있어요. 같은 네. 경우도 저는 사실 영상에서 소리가 전혀 네. 내가 현장에서 듣겠다 느낌이 안 나거든요. 몇 개 있어요. 네.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머큐리 세븐이나 폴리몬 같은 경우를 안 그래도 이제 뭐 이거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긴 한데 레드락스를 추천해 주려고 데리고 왔다가 한번 쳐봐야 했는데 바로 사갔잖아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는 듣자마자 이건 진짜야. 그렇죠. 이거 그래서 지금 뭐 CCM에서 세션하는 이제 기타리스트 분 이제 두 분이 계신데 네. 둘 다 샀어요. 그냥 이거는 형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사. 그래서 레드락스를 사러 왔다가 레드락스도 사고 머큐리 세븐 사고. 그쵸. 이것도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 얼마나 당길지 모르겠고 저희도 이거를 숱한 유튜브 영상으로 봤지만 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이고 이상입니다. 깜짝 놀라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전달되는 음악감이라든가 이게 현 그 앰프에서 실제 좀 다이렉트 쏟아지는 이 사운드가 네. 이 절대로 레코딩에서 이게 안 담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시계줄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뭐랄까 소리가 탱글탱글하고 큰데 귀가 아프지도 않고 계속 듣고 싶은 정말 오랜만에 만난 그런 스타일의 드라이브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한주평. 네. 제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는 이걸로 끝났다. 네. 그러니까, 맨날 끝나. 끝나는데 좀 다른 의미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마테우스 아사토가 잔레이에서 시그네처 모델이 나왔거든요. 네. 그 베뮬하면서. 근데 중요한 게 뭐 그 페달을 그 소개할 때 보면은 본디가 다 있어요. 네. 다 있고. 그쵸.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마테우스가 베뮬함을 선택한 거 중에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 베뮬함이 일본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테우스 아사토가 브라질과 일본계 혼혈이기도 네. 하고 뭐 그쪽에서 이야기가 좀 잘 돼서 뭔가 쓴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마테우스 아사토의 그 클린 그 되게 마테우스 아사토 그 영상을 되게, 많이 네네, 보신 분들은 네네. 아실 거예요. 그 마테우스 아사토가 드라이브를 빡세게 걸지 않아요. 네. 되게 그 크런치한 사운드, 그러니까 되게 클린 부스터 같은 사운드, 그게 다 이 사운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잔레이에서 나온 이번에 마테우스 시그네처는 사실 그전 잔레이랑 똑같은 건데 그냥 마테우스 아사토의 그냥 로고만 박혀져 네, 있는 네.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별 그게 감흥이 없던 페달이고 그냥 어차피 베뮬함이네. 근데 시게즈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가 베뮬함의 잔레이를 처음 쳐봤을 때 그 만났던 충격이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른 페달이고 너무 좋은 페달이고 역시나 이 드라이버 페달이 이 놀이가 이거 예전에 뭐 우리 뭐 나오면 와 이걸로 끝이지 했는데 네, 네. 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라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또 이 영향을 준 페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안 사고 뭐해 라고 얘기 드릴게요.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금방 동이 날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미 저희가 리뷰하기 전에 어떻게 사야 되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렇죠. 수소문에서 어떻게든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기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량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정말 극소량만 네.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뭐 좀 걱정 안 하셔도 최대한 땡기긴 했어요. 근데 그게 많진 않아요. 네. 근데 남아있는 거 다 가져오긴 했는데 그 남아있는 게 몇 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현이 형님이 안 사고 뭐 하세요? 아. 똑같아요. 저는 네. 샀고 네. 원총 씨는 벌써 샀어요. 네. 그리고 저희 삼층 매장에 무역 씨도 사셨고 네. 이러다 포집이 식구들만 다 사고 끝나는 게 아니지. 점수 한번 네.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 둘, 셋. 10점에 네, 10점. 10점. 네, 당연한 결과라고 네. 생각하고요. 오랜만에 만점이 나왔네요. 오랜만에 만점보다 오버드라이브에서 처음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에서만 나오고. 네, 왜냐하면은 오버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오버드라이브 추세가 사실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춘추전국이기도 한데 네. 그 전에 뭔가 이렇게 베뮬함이 이제 시장 점령을 어쨌든 가장 많이 했지만 네. 저희도 그래서 이 뭔가 정말 죽여주는 드라이버 페달을 오버드라이버 페달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그쵸, 저의 그쵸. 또 욕심이었는데 그쵸. 그 페달을 찾았고 그리고 그 페달이 들어왔을 때도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너무 좋은 페달이 돌아와서 네. 기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렇게 흥분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네. 저희가 본디 이펙트에 이펙트를 두 개나 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평소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는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